뛰어난 운전 실력을 가졌다는 남편을 만나러 간 운전자와 제작진. 먼저 선보인 주차 기술처럼 깔끔한 후진 주차로 벽 앞에 주차를 마치는데 어딜 봐도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주차 실력. 그런데 좀 돼야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 네. 이 정도면 어우 이게 진짜 잘하신 건데요? 네? 혼날 줄 알았다고. 아니 잘하셨는데 왜 그랬어? 아니에요, 우리 아씨는요 딱 붙어요. 딱 붙어요 딱. 차가 벽하고 딱 붙는다? 아니 차가 벽에 딱 붙는 게 과연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작진 의심하던 찰나 주차를 하기 시작하는 남자 자연스럽게 후진으로 서서히 뒤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한 번에 주차를 해내는데 정말 차와 벽이 딱 붙은 것일까? 다른 각도에서 보니 정말 조금의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주차가 되는데요. 아 정말 대단한 주차 실력이에요. 우리 남편 운전 잘하죠? 곧 이 정도는 돼야지 주차한다고 할 수가 있죠. 밀착 주차의 이름자 이 광동 다리를 소개합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곳에 보고 또 봐도 신기하게 주차되어 있는 다리 내 차. 벽과 한 몸이 된 듯 딱 붙어 있는 차 한 대. 우와, 야 예술네 예술. 어? 야. 말 그대로 예술로 주차된 차는 이곳의 명물이라고. 자세히 보니 정말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은 채 벽과 딱 붙어있다. 지나가던 사람들 호기심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데 직접 마른 김까지 가져오셔서 주차된 틈을 확인해보는 아저씨. 확인해보니 어때요? 공간이 있나요? 대단한 실력이네. 완전 신기하다. 맨날 이렇게 돼 있는데 학원 올 때? 경력이 몇 년이에요, 이 아저씨? 저는 몰라요. 아직 인터뷰 안 했어요? 어? 아직 인터뷰 안 했어요? 아예 기다려주세요 꼬마 아가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82년도에 면허 취득해가지고요. 네. 바짝 붙인 거는 최근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네. 아슬아슬한 달인의 주차 실력. 정말 한 번에 부딪힘 없이 완벽히 주차된다. 보는 이마저 조마조마해지는 순간. 그렇지만 한 번에 망설임 없이 미끄러지듯 주차를 하는 달인. 정말 대단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 뒤에서 보나 위에서 보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완벽히 벽과 하나가 된 차.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주차를? 네? 거의 매번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매번? 네. 아, 근데 이게 안 닿아요? 닿지 않으려고 조금 신경을 쓰죠. 왜 이렇게 바짝 붙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통행의 불편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주차를 바짝 붙이기 시작했던 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미끄러지듯 주차되는 게 요령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요령이 있나요? 이렇게 바짝 붙이는 거는요. 70% 정도의 감과 뒤로 이렇게 한 눈으로 확인되는 30% 정도 가지고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예. 달인의 원래 직업은 호프집 사장님. 노릇노릇 닭을 튀겨낸 지도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근데 처음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18년 전에 건설 쪽에 관계되는 사업을 했었는데 실패하고 그때는 사람이면 다 일확천금을 꿈을 꾸는 시대였는데 저는 그때 너무 눈을 잘못 떠가지고 좀 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적은 돈이지만은 꾸준히 생활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배달 준비를 하는 달인. 배달도 달인이 직접 하는데요. 아, 이 차로 배달을 가시는 거였어요? 네. 오토바이로 보통 이게 치킨은 오토바이로 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오토바이 탈 줄은 몰라요.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못 타 차로 배달하는 달인. 네. 항상 여긴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오늘은 자리가 굉장히 넓은데요. 네? 자리가 넓어. 대낮에도 꽉 찬 주차장. 도대체 어디가 넓다는 거예요? 위에서 살펴보니 주차선 걸친 자리 하나 있는데 설마 이 자리는 아니겠죠? 설마가 사람 제대로 잡았다. 아니 경차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 이 자리에 어떻게 수납차가 들어가나요? 응? 아니 근데 간다 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하하 들어가네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상황. 양쪽 옆에 틈이 전혀 없어요. 혹시 슬쩍 긁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기 닿은 거 같은데 정말 안 긁혔어요? 오, 해보여. 지적진 확인해 본 결과, 아하, 완벽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1mm 보안이 2mm. 부채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행인.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절대 안 걸려요. 절대 안 걸려요? 네. 문을 어떻게 열고 나오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문은 뒤에도 있다는 사실. 뒷문 열고 당당히 내리시는 다리는 센스쟁이. 차가 너무 바짝 붙여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 연락처가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다시 뒤로 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딴 데 될 데가 없네요, 진짜. 네, 주차장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어렵다, 어려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런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앉으시는 게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러나 나올 때도 스무스하게 쏙 빠져나오시네요. 이쪽 골목이 차가 원래 이렇게 많네요. 좁은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사이드미러가 닿기 바로 전, 그때 재빨리 접었다 다시 펴는 센스. 옆차와 닿을 듯 말 듯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해요. 어떤 좁은 길도 다리는 게 문제없다. 다림 대단하십니다. 신기하세요? 네? 아, 이렇게 지금 배달을 하고 나시면 어떠세요? 아, 이제 근데 그래서 쟁... 일을 마쳤다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쟁반에도 하시네요, 배달을. 아... 그때 달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주차기 애를 먹고 있는 차 한 대. 역시나 그냥 못 넘어가시는군요. 원하던 곳에 결국 주차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바꿨는데요. 몇 번을 바퀴를 돌리고 후진을 하시는데, 아하, 보다 못한 이 광흠 달인. 급기야 차주에게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SBS 생활 다니는 팀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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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를 못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한 번에 주차를 완성시키는 달인. 아까 그 차 맞죠? 예? 와, 진짜 잘 되시네요. 차 알려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자, 여기 주차 공간이. 주차의 달인에게 직접 배우는 주차의 기술. 사이드미러하고 저 주차선하고 일직선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디 메모라도 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 달인표 주차 강습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최대한 돌려준 후에 범퍼와 옆차의 옆면을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주시고요. 후진 쭉! 하하, 그 어렵던 주차가 한 번에 쏙! 달인표 주차 강습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방송 나갈 거예요. 아, 좋아요. 네? 아, 근데 이쁜 차림에 나와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주차는 빨리 한다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편한 마음으로 그 상대방도 배려를 해야지만이 주차를 바른 주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강사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세요. 사진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밀착되어 주차되어 있는 버스 두 대를 발견한 제작진. 얼마나 초밀착 주차를 했는지 종이 한 장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대체 이렇게 버스를 주차시킨 주인공은 누구일까? 다음날 어젯밤 찾았던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버스 차고지에 들어오는 버스들의 모습을 관찰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운행을 마치고 요요히 들어오는 버스 한 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차되어 있던 버스 곁으로 밀착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어오는 버스들 역시 시키지도 않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밀착해서 주차를 하는 모습 발견! 얼마나 가깝게 주차를 시켰는지 그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주차를 완벽하게 했는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리는 한 남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차를 왜 이렇게 바짝 붙여주세요? 아, 우리가 공간이 좀...
여기 이제 공간이 좁고 정비하려고 확인하기 위해서. 버스 주차의 신 이광재 달인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은 대전의 한 버스 차고지. 소리만 듣고도 동전의 종류를 알아맞출 만큼 노련함을 자랑하는 버스 기사들. 운전 실력 또한 달인급인 기사들도 인정하는 오늘의 주인공. 눈코 뜰 새 없이 버스 아래를 종횡 무진 중인데요. 30년 화려한 경력답게 하루 100대 이상의 버스를 점검하고 있답니다. 차를 점검을 자주 해요, 버스를? 네, 우리는 이제 일상 점검을 해서 계속 점검을 많이 합니다. 차 들어오는데. 버스가 도착하는 즉시 달인 출동. 딱딱한 거예요, 먹고 먹는데요. 좀 뽑아요. 나와봐요. 점검을 위해서 주차를 시작하는 달인. 기사들도 감탄사 연발하는 달인의 실력이 드디어 공개되는데요. 이보다 더 밀착할 순 없다. 단번에 종이 한 장 들어갈 틈 없이 보일 정도로 초밀착 주차를 해내는 달인. 매일 보는 동료들도 볼 때마다 놀란다네요. 아슬아슬 한 채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달인의 주차 실력. 달인, 괜히 달인이 아닙니다. 왜 차를 이렇게 바짝 대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차를 네 대밖에 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차를 바짝바짝 붙여대야만이 그 한 대로 더 짐을 넣을 수가 있어요. 한 대, 두 대를 더. 한 여섯 대에서 일곱 대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장이 안 나요. 딱 미리미리 딱 해주니까. 뒤에 저거 엔진을 룸을 딱 열고 봐도 답이 딱 나와요. 뭐 공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손가락 가지고 까딱만 해도 금방 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저기 보이는 다리 편한 문 놔두고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왜 창문을 넘어다니세요? 네? 공간이 좁아서 그렇지. 예? 네? 공간이 좁아갖고. 공간이 좁아서? 예. 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 네?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공간이. 바람만 불면은 휙 날아갈 것 같은 제작진이 직접 도전해 보는데요. 버스 간격이 좁아도 너무 좁다. 이렇게 주차하는 노하우가 뭐래요, 달인? 저 틈새 보이죠? 틈새. 예, 저 끝머리 보면 탈듯 말듯 하잖아요. 그러면 틈이 딱 떠 있잖아요, 지금. 네네. 딱 보이잖아요. 틈을 보고 가는 거예요. 끝머리. 여기 딱 도들려면 딱 붙잖아요, 지금, 그죠? 네. 탈듯 말듯 그야말로 귀신 같은 실력. 빛이 없거나 사이드 미러가 안 보이면.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밀어내야지, 감각. 감각? 예. 앞을 보고 달리는 것처럼 마냥 한치 흔들림도 없는 후진 주차를 선보이는 이광재 달인.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미끄러지듯 하는 주차 실력. 아, 대체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하루에 뭐 수백 번씩 됐는데 뭐 15년 동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쯤 되면 미션 등장할 타이밍이죠. 바로 돌발 미션 들어갑니다. 버스의 바퀴 틈 사이로 계란을 사수하라. 달인,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한번 해봐야죠.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스타트! 누가 봐도 대단한 주차 실력의 소유자. 그렇다면 운전도 똑같을까요? 섬세한 운전 실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연 달인은 성공할 것인가? 다들 집중하세요. 계란에 탈 듯 말 듯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 다시 한번 봐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력입니다. 한 방에 성공! 와. 그 감각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딱 하면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딱 됐네요. 아, 너무 좋네. 자, 주차 중에서 제일 어렵다는 평행 주차. 딱 한 뼘 정도. 앞차, 뒤차 간격이 딱 한 뼘. 그런데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아주 좁은 간격인데도 한 방에 빠져나오는 놀라운 스킬.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반복하다가 결국 차 좀 빼달라고 전화하고 마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미친 운전 기술의 보유자. 달인과 함께라면 영화에서만 보던 드리프트 주차 현실이 됩니다. 말 그대로 칼 같은 주차 실력 오늘 대공개. 내가 뭐 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예. 주차에 뭐 달인이라 그래야지 뭐. 옛날에는 눈길에서 있어요. 네? 눈길 눈 좀 쌓여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연습 많이 했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하는 나홍규 달인입니다. 이제 저쪽으로 그 야드로 보관하는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성능 검사를 마친 차량을 주차까지 시켜야 달인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건데요. 차량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길목마다 자동차가 들어차 있는 상황. 그런데요. 호호, 조심조심 운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맹렬하게 가속 페달을 밟는 달인. 그러다가 이야, 방금 보셨습니까? 주차 중에 가장 어렵다는 평행 주차를 드리프트로 끝내버린 달인. 오. 가히 환상적인 주차 실력인데 원래 본업이 자동차 정비 아니셨나요? 아니 근데 정비하시는 분이 뭔 주차 실력이 그렇게 좋으세요? 글쎄요. 뭐 이렇게 좋은 연습을 하신 거예요? 연습도 연습이지만 이제 여기가 되게 좁고 차 세울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력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아, 일하시면서? 네. 운전과 관련해서 타고난 재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주차 실력을 키우기 좋은 환경도 지금의 달인을 만든 것이겠죠? 혹시 드리프트 주차가 요행이나 우연은 아닐까 싶어 한 번 더 요청했는데요. 그냥 숨 쉬듯 편안하게 주차된 차. 앞뒤 간격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건지. 그리고 삐뚤게 주차된 건 아닐까 했지만 자로 잰 듯 똑바로 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실 다른 차를 그렇죠. 네, 앞차를 부딪히거나 뒷차를 부딪히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감이 좀 있으셔야 이제 안 부딪힐 수 있는 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미 함께 일하는 분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는 달인의 주차 실력. 이번엔 다른 버전의 드리프트 주차를 보실 텐데요. 방금 전 보셨던 평행 드리프트 주차는 90도로 차를 꺾은 거였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각도는 180도. 와, 후면 주차하고 싶을 때 좁은 길에서 달려오다가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정신 차리고 보니 확 돌아간 자동차. 차량의 앞뒤가 순식간에 바뀌어버렸고 이제 남은 일은 평온하게 후진해서 차량을 밀어넣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야, 아니 180도 턴이죠? 네, 180도 턴이에요. 액셀레이터를 밟아줘야 뒷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요. 사이드는 안 채워요? 사이드는 채운 상태에서 앞바퀴가 끌고 가려고 하겠죠? 끌고 가려고 하면 뒷바퀴는 계속 도는 거예요. 네, 그런 원리예요. 각을 넓힌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원래는 90도인데 90도에서 점점 더 넓혀가는 네, 그거를 연습을 했죠. 방금까지는 준중형 사이즈의 자동차라 드리프트가 좀 쉬운 건 아닐까 했는데 이번엔 중형 자동차를 가져온 달인. 강렬한 엔진 소리와 타이어 타는 냄새를 일으키며 같은 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달인의 자동차. 자동차 액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명장면이 달인의 손으로 재탄생되고 있었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PD가 멀미 기운을 호소하는데도 달인은 그저 평화롭게 운전대를 돌리고 있으니 엑셀과 브레이크 둘 중에 하나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차량이 원 밖으로 튕겨 나갈 텐데 그 절묘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카레이서 전문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는 기술이잖아요. 아, 이거 그 원돌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원돌이. 원돌이요? 네, 아, 뱅글뱅글뱅글 돈다 그래가지고. 오. 그 전 거는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로 뒤를 슬립 시키는 것 방식이었잖아요. 예예. 예. 근데 지금 방식은 이제 엔진의 출력으로 뒷바퀴를 슬립을 시켜가지고 뒤를 돌리는 거예요. 아, 앞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앞은 안 돌아가죠. 골목길에 주차했을 때 흔히 벌어지는 일. 차를 대놓고 돌아왔을 때 앞, 뒤로 다른 차들이 좁게 붙어있는 경우 꽤 있죠? 딱 한 뼘 정도. 대부분 주차하실 때 한 뼘 이상으로 주차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여기 실내에서 한번 보실래요? 실내에서 보시면 이 정도예요. 아, 아예 안 보이네요. 네. 번호판 부분도. 길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마음으론 이해하지만 막상 차를 빼려고 하면 막막하죠.
겨우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아, 그래? 이거는. 그렇다면 운전 경력 20년 수도권 주차 생활로 주차에 잔뼈가 굵은 담당 PD가 차를 한번 빼봤습니다. 뒤로 갔다가 운전대를 틀어서 앞으로 갔다가 그렇게 두 번 정도 하면 차가 빠지지 않을까 했지만 공간이 워낙 협소해서 만만치가 않은 상황. 행여나 앞뒤에 차에 부딪히면 어떡하나 심리적인 부담까지 얹어졌으니 소심하고도 세심하게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합니다. 아홉 번 만에 탈출 성공. 손 아프다 손 아파.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의 운전이었고 이제부터는 달인이 운전대를 잡기로 합니다. 함께 일하는 분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달인은 한 번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데.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는데요. 우와!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앞차와의 간격이 한 20cm 정도 되나요? 그런데 전혀 닿지 않고 한 번에 꺾고 한 번에 빠져나온 자동차. 되는데 저게 어떻게 되네요?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우와 잘 빠지죠. 네. 아니 제가 정확히 이 부분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모서리 부분을. 네네. 우와 진짜 그 김 한 장 정도? 그대로 나오죠. 네. 그렇다면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최대로 채우시고요. 그다음에 디드라이브. 왼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오른발로.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 채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빠져나갈 방향으로 최대한 꺾고 왼발로 브레이크, 오른발로 엑셀을 밟으면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샤샤. 신기하네. 마치 그거 같아요. 우리 영화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것 같아요. 자동차 에서는 그 정비 분야에서는 이거 스톨 테스트 할 때 쓰거든요. 아, 네. 아 그게 다 연관성이 있네. 네네. 아, 역시 정비를 잘하시니까 금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기하고 기상천외한 미션 하나 드립니다. 그동안 드리프트 주차를 보여주셨으니 자동차 뒷범퍼에 식칼을 달고 장마 때문에 한동안 높은 몸값 자랑했던 애호박을 드리프트로 자르는 미션. 거리 조절과 드리프트의 각도 모두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달인. 정말 어려운 도전이기 때문에 먼저 거리감을 잴 수 있는 연습 시간을 드렸는데요. 어허, 한 번의 연습이면 충분한가요? 차를 출발선에 대고 마음을 가다듬는 달인. 그리고 이내 결심이 서자 서서히 차량에 가속을 붙이는데요. 너무 느리면 에어박에 잘려지지 않을 테니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자동차. 앞에서 차를 틉니다. 약간 짧은 듯 했는데요. 달려오는 속도를 그대로 살려서 아주 정확하게 애호박을 두 동강 냅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실까요? 1도 양당. 완벽한 거리감과 속도를 이용해 미션 성공. 꼭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네, 제가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션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공! 영광의 에어박은 집에 꼭 가져가시는 걸로.